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1장이에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연말에 가면 묶여있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녀석을 데려올 거라. 누가 만약 왜 가져갔느냐고 물어보거든 내가 시켰다고 하면 된단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연마을에 가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명절 예루살렘 성에 갈 거예요. 지금은 큰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주셨으면 합니다.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 나귀를 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자기의 어린 나귀가 예수님의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큰성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갔어요. 사람들 자기 거처를 펴서 길 위에 깔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이 맞이할 때 쓰는 나뭇가지를 펼쳤어요. 예수님을 앞뒤로 따라가며 기뻐하면서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셔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도 알려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항상 다닌다는 게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디서 명절 식사를 준비해야 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 부탁하여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집으로 갔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저녁 식사를 먹으려고 갔어요. 내가 너희들 곁에 없어도 사랑하여라. 알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빵을 먹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잘라서 주셨으면서 말했어요. 이 빵은 내 몸과 같다. 이 빵을 서로 나누어 먹듯이 내 몸도 너희를 위해 찢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 걱정이 되었어요. 죄송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슬펐어요. 제자들은 꼭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요. 이 잔을 마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던 너희를 위해 다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죽게 된 너희를 대신해서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받아서 다 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길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앞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이 만든 차량을 불러 되셨어요. 예수님의 자들도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의 시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 총독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음을 참아내요.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구 때렸어요. 가시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이는 모습을 순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저를 해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한 사람 중에 말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햇님의 빛을 잃었어요. 세상은 밤처럼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을 막아놓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 제자들이 달려가 무덤 안에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 마리아가 말했어요. 제자들이 돌아온 후에도 마리아는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에 들여다보았어요. 마리아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가 물었어요. 왜 울고 있어?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누군가 서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어요? 아니, 왜 울고 있었어요? 누구 찾고 있나 봐요. 찾고 있나요?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어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마리아야! 그 사람이 불렀어요. 마리아는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마리아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너와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 나라의 집으로 가야 한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어요.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니? 네, 먼저 갈릴리 바다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이야. 마리아 대사가 아니었네요. 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